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 톡방은 오늘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4월 21일 수요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상승폭을 반납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준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철강주입니다. 오늘 시장 조정으로 전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철강주가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아베스틸 5.37%, 동국제강 4.91%, 현대제철 0.40% 등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2021년 경기 회복에 따라 조선, 철강, 건설, 경기 민감 섹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보다 2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림이 나올 때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4월 들어와서 조정 없이 강한 상승 랠리로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격 축소를 위한 조정이 나왔지만 내일 하루 더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01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 1월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된다면 강한 상승 랠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내일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